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알려주는 이런 삼겹살집 절대 먹지 마세요. 짧고 핵심만 알려주는 랭킹이자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쿠킹오일에 조리한 삼겹살은 절대 안됩니다. 쿠킹오일을 깔고 돼지고기를 굽고 김치까지 얹어서 구워먹는 식당은 불판을 깨끗하게 하려고 까는지 모르겠는데요. 쿠킹오일에 고기를 굽게 되면 알루미늄 용출이 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단순히 돼지고기 구울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오히려 김치랑 같이 굽게 되면 산성 음식이다 보니 훨씬 더 알루미늄 용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호일에 계속 구워서 드시면 알루미늄 중독에 노출되는데요. 그 정도 갖고 무슨 중독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한두 번 먹는 걸로 중독은 당연히 오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음식이 왔을 때 계속 먹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중금속은 우리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 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리할 때는 코팅된 팬은 코팅이 잘 벗겨져 중금속이 용출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세요. 대신에 스테인리스 팬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겹살을 쿠킹오일에 구울 경우 중금속 용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